올해 상반기, 하반기가 조금 문제다. 얘네들이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봤어요. 거기 그 남자 주인공 의사, 악역으로 나왔던 연진이, 이 둘의 궁합은 어떤지. 근데 네. 이 남자가 나이는 어린데 네. 여자가 남자를 이기지를 못해. 이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깐깐하고 지가 계획을 세우고 지가 어떤 거를 딱 결론을 지으면 그게 그대로 가야 돼. 근데 지연이라는 아이는 개구쟁이 같고 천진난만하고 밝고 좀 그런 성격이야. 뭐 크게 신경을 안 써. 물이 엎질러졌으면 어머 물 엎질러졌네 닦으면 되지 뭐. 이도현이라는 사람은 왜 물을 흘렸어? 조심하지. 그 닦으려면 얼마나 번거로워. 이렇게 체계적으로 따지는 성격이야. 이도현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 체계수는 없어.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예요. 임지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성격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 이 둘 관계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작년 28에 임지연 씨 33살에 인연법이 들어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올해 사고 터진 건 아니고 이미 사귀고 있었고 올해까지도 안 알려지는 게 좋았는데 알려졌단 말이야.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가 조금 문제다. 남자 자체가 와일드하게 흥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속에 뭐가 드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직선을 먼저 넣고서 얘 사주들을 보니까 텐션이 한 사람. 임지연이라는 사람을 넣으면 으쌰으쌰 막 텐션 살아. 이도현이라는 사람을 넣으면 텐션이 살지가 않아. 서른부터 이 사람들이 서른까지 이 기운이 간다면은 괜찮아. 이 연인의 기운이 좀 더 강해져. 근데 올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운이 되면 남자 때문에 조금 헤어진다는 수가 없잖아 생겨요. 내년 서른 운까지 가서 서른에 하반기 운까지 사귀고 있다. 자, 그러면 결혼을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뭐 남의 이 두 사람 사랑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운을 봤을 때는 그래. 이제 결혼설이 나와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3년 후에. 근데 지금 이도현 씨는 지금 잠시 잠깐 주춤하고 조금 내 기운이 내려앉거든. 근데 여자는 지금 계속 상승세야. 엄청. 임지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부터 운세가 지금 빵 터졌거든. 근데 둘이 지금 서로 사랑을 하니까 그런데 여자 하나를 놓고 보면은 사실 지그럭이 맞지는 않아.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세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좀 부담이 있겠지. 임지연 씨는 지금부터 운은 계속 상승이야. 원래 작년에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글로리를 찍었겠지? 그렇겠죠. 그걸 찍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임지연 씨가 29, 30까지는 힘들었어요. 30 지나면서 쉽게 말하면 운대가 열리면서 33세 쉽게 말하면 팍 하고 터진 거야. 저 가을 겨울이 곱이야. 근데 임지연 씨는 그것 흐름 타지 않아. 지금 운이 계속 상승해. 그러니까 이도현이라는 사람이 조금 마음이 좀 걸리지. 물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이 두 사람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궁합 점수는 몇 점일까? 50점. 원래 50점 이상이면은 안 맞는 궁합은 아니거든. 네. 남자가 너무 삶이 좀 힘들어. 지 그냥 개인적인 지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묻어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헤어져도 남자 때문에 헤어질 걸.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